중고난에다 내가 들리는 소문이 있어. 요즘에 음료수 거기 확 뼈더라고. 냉장고가 텅텅 텅텅 비어서 요즘 이게 회사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야. 억소리 나는 소속사 건물 9위는 엔터계의 반전 신화를 쓴 안테나입니다. 제가 지금 안테나 뮤직 음악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낯설기도 하고. 과거 간판도 없는 지하 공간에 뮤지션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던 유희열 씨. 일단 안테나 뮤직은 안무실이 없습니다. 부터 큰 회사는 거리 붙어 있는 안무실이 있더라고요. 여기랑 작은 녹음실이 있고요. 바로 여기 나가면 이제 사무를 보시는 공간이 있고 여기 안에 가면 저희 대표님과 하나 있어요. 근데 여기 다예요. 와인수 시스템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. 일본으로 치면 캡슐 호텔 같죠. 그리고 2년 만에 강남의 새로운 녹음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. 넓은 녹음실과 연습실까지 구비,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이 탄생된 건데요. 회사가 이사 왔어요. 좋은 데로.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더 좋아진 환경에서 지금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고요. 이게 다 너희들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2015년 신사동 사옥을 거쳐 지난 3월 논현동에 대형 신사옥을 열었는데요. 학동역 가구거리,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곳에 위치한 신사옥 건물의 가치는요. 약 103억 원.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? 안테나 뮤직 기준만 명확하면 돼요. 퍼센트 외모입니다. 제 친구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내부 기준이 명확해요. 아 있어요? 외모로만. 그 해투 MC들 네. 가운데서 저희들 기준에 딱 부합되는 친구는 한 명 있어요. 누구예요? 바로 여기 있어요. 그래. 끊임없는 구애로 유재석 씨 영입에 성공한 건 물론 아 그래요? 유명 회사에 편입되며 최근에. 대기업으로 거듭난 안테나. 좋아? 좋아. 자 그럼 이제까지 좋은 사람 좋은 음악 안테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!